요 중대범죄 수사청이라는 게 네. 이번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네. 3년 전에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검찰 개혁 어디까지 왔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검찰 개혁이 마무리될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끝도 없지만, 지금 윤선 총장 얘기만 해도 지금 끝도 없지만,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수사청. 수사청, 네. 중대범죄 수사청. 예. 수사청 이야기는 사실 지금 윤석열 건하고 직접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완수되는 그렇죠. 그림, 아유, 제 얘기를 똑바로 들어주세요. 왜 자꾸 방송 중에 딴 생각을 하십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하시겠어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신 정경심 교수님 사건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의 완수, 완성형이라고 볼 거면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물론 윤석열 총장의 개인 비리, 그리고 또뭐 김건희 비리, 그리고 장모 비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도 하거나 아니면 수사청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수사청 얘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래, 그거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수사청 별도로 독립해서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는 건다잘 알고 계신데, 되게 오늘 제가 빵 터졌던 거는 뭐냐면 페이스북에 보다 보니까 조국 아니, 장관님께서 근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잘 알고 있을 텐데라고 하지 말고 조금은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금, 다 알지 않아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그래서 네. 중대재해 수사청 설립하기로 네. 했다라고 지금 설립하기로 다. 했다. 6월 달까지, 네. 6월 국회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고, 네. 그거는 이제 그 현재 검찰한테 남아있는 6가지 중대범죄를 네. 따로 떼서 네. 이제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기관은 아마 법무부 소관에 둘것 네.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인데. 거기서 한 가지 추가하자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중에 거기로 들어올 사람들은 사표 쓰고 들어와라, 네. 이거거든요. 거기 검사 사표 쓰고 이쪽에다가 이제 지원서를 내라라는 것이고, 거기서 윤모 라인을 비롯한 그동안 커밍아웃 검사들은 이제 지원서를 내도 안 걸러내겠죠. 받고 걸러내면, 그럼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검사에서 사직하면서 동시에 이쪽에서는 안 봐주고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요 중대범죄 수사청이라는 게 네. 이번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네. 3년 전에 네. 곽상도 의원께서, 거기에 또 장제원 의원도 포함을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 중대범죄 수사청이라는 거를 이름도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이게 네. 발의했던 법안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2018년 11월경인데요. 네. 그거를 이제 박주민 의원이 어느 뭐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고, 조국 장관님께서 이제 오늘인가 페이스북에 그걸 네,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발의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봤는데 읽어보니까 너무너무나 익숙한 말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놨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되게 제가 빵 터진 거예요, 보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생각해보니까 네. 2018년 11월 그 무렵이 딱 그때잖아요. 윤석열 이 서울중앙지검장 있으면서 사법농단 수사 막 네. 본격화하고 또 적폐청산 수사를 막 몰아붙일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겠다, 그랬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수사청을 별도로 만들겠다, 제목이 수사청으로 됐던데, 아무튼 거기에 그 제안 이유가 너무너무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이 다 나와요. 네, 수사권, 검찰의 권한 기소권 너무 분리 세다, 뭐.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약간 곽상도의 적은 곽상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 나면은 사실 이게 원래 이제 그 당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 주장을 하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하는 내용들이. 그러면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민주당에서 싫었던 게 아닌가? 딱 그거밖에 안 읽힙니다.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도 사실 그쪽 이제 보수 진영에 있었던 후보들 전부 다
대통령 되면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런 거다라고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보수건 뭐 진보건 민주진영이건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진영 논리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검찰청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으니까 직접 수사를 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론이 있습니다. 이 직접 수사, 수사라는 것이 뭐 이제 실마리, 뭐 사건의 여러 가지 혐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강제 임의 수사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강제 수사를 해야지만 비로소 증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강제 수사권은 누구한테만 있을까요? 검찰에게만 있잖아요. 네.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게만 있기 때문에 검찰은 필요할 때 수시로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인신의 인신 구속에 대한 것이 아니면 영장을 뭐 법원에서는 매우 뭐 수사를 하겠다는데 의심이 있다는데 매우 잘 내주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거는 매우 잘 내주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저는 그거는 왜곡됐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사력이 네. 그 충만하고 그 차고 넘치는데 그 온 국민이 알아보는 네. 기막이들 못 알아보느냐.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너무 선택적으로 지들 필요한 것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 문제다. 네. 그래서 이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저기 아까 말씀하신 그게 수사청 법안이라고 돼 있네요. 네. 곽상도 네. 의원이 2018년 11월 14일에 네,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드렸었는데 그 사실 네, 그대로 곽상도, 추경호, 네. 정갑윤, 장재원, 여상규, 염동렬 의원 등이 수사청 법안을 내셨고 네.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내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검사의 권한 중에서 사법경찰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검찰의 직무 권한에서 삭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검찰청에 있는 수사권을 박탈해서 그거를 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하자.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내놓은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가 틀려요. 한치도 안 틀려요. 하나가 다른 건 있어요. 다른 건 있는데 뭐냐면 그쪽에서 말하는 수사청은 경찰까지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검찰의 수사권과 경찰의 수사권을 다 모아서 수사를 담당하는 데를 따로 만들자 이런 식인 건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약간 이제 물타기용으로 이제 한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검찰이 그 당시에만 해도 적폐청산 수사를 막 드라이브를 거니까 자기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뺏겠다 이런 차원에서 낸 건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범죄 수사 예방 진압 업무까지 돼 있으니까 이거는 경찰의 권한까지 같이 가져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한 기관에서 하고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 조직까지 아예 수사 지휘라는 이름으로 전부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 뭐 누구도 두렵지 않은 검찰로서는 누구도 두렵지 않은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고 처음에 검찰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거를 곧 뗄 거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한번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최종적으로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으려면 이 수사청 도입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이 된다고 할 때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유예를 좀 해야 될 텐데 유예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기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법이 통과되더라도 네. 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직원을 뽑아야 되고 하기 네. 때문에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될 겁니다. 네. 최소한 6개월 이상. 네. 그리고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면은 글쎄 저는 그 이번에 그 법안에 보니까 1년을 하고 있던데 1년 정도가 그게 유예가 아니고 준비 기간 네. 그 기관을 국가 기관을 만들려면 그만한 준비 기간이 그렇죠. 필요한데 네. 그 기간이라고 보면은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6월 달에 통과를 시킨다면은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선거 일단 네. 보궐선거 끝나고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또 다음에 내년에도 선거가 있잖아요. 그 선거가 끝나고는 아예 수사청이 네. 시행된다면 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안정적인 좀 국정 운영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네. 그 지금 야권에서도 말은 검찰을 뭐 이렇게 그 옹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심 네 그렇죠. 그 수사청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의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정권 초기가 되면 야당을 잡아요. 네. 근데 정권 후기가 되면 여당을 잡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언제가 될지 근데 한 번씩은 다 두들겨 맞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저 몽둥이를 뺏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겉으로는 야당에서 극렬 반대하고 있으나 뭐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이런 검사 출신들의 의원은 극렬 반대하고 있으나 실 내심 환영하고 있지 않을까. 내심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 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막 그 사퇴하라고 하는데 지금 네. 별로 이렇게 여권에서 별로 안 도와주잖아요. 쉴드를 안 쳐주잖아요. 네. 그게 나쁘지 않아. 뭐 김명수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시면 더 강력한 사법개혁에 예, 추진 사법개혁을 추진할 사람을 대법원장이 앉히면 되거든요. 그렇죠. 더, 그러니까, 더 좋아, 더 좋아. 그리고 임기는 더 길어져요.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면 후임 대통령은 그 사실 저 대법원장을 지명 못하게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